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장에 나왔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오랜만에 또 제가 HP를 가져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건팩토리 사장님께서 샘플로 지금 테스트 중인 제품인데,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아직 이 제품의 그 판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 안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뭐 이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써보시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 제품은 그래요. 흔히 보이는 이 HPA 레귤레이터, 그리고 호수, 요 닛불은 US 타입. 제가 이제 US 타입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US 타입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특이한 점은 보통 우리가 이 레귤레이터 아래쪽에 탱크가 장착이 되는데, 얘는 또 CO2가 장착이 돼요. CO2가 장착이 되고, 제가 놀라운 점은, 보통 우리가 CO2라고 하면은 흔히 12g짜리 그 CO2 캡슐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요 제품은 16g짜리 CO2도 쓸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렇게 큰 33g짜리 CO2 캡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에 사용하는 이 CO2 캡슐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이 부분에 이 나사산이 없어요. 나사산이 없는 비나사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CO2 탄창에 장착을 하고 강제로 밑에서 밸브를 돌려갖고 뚫어서 쓰는 방식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아래쪽에 나사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사산으로 쪼우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사장님이 캡슐에다가 이 그 피카트니 레일 부분에 마운트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요 아답터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좀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이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의 압력은 총 150psi까지 측정이 되게끔 이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밸브 상단에 윗부분에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잠그고 풀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총에 원하는 압력을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HP 탱크를 등에 메고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HP 아답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권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라이플을 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피카트니 레일에다가 장착하고 호수를 짧게 해가지고 내 탄창에 딱 맞춘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백팩에 가스 탱크를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가스 충전을 사용을 안 하고 CO2 캡슐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테스트로 권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소프트 AAP 아시죠? AAP에다가 여기 프라이머리 에어소프트에서 나와 있는 이 M4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뭐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안 해봐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마무리할지, 뭐 스튜디오라고 해봐요. 우리 집 그 제 방인데, 우리 집에서 마무리할지 요 궁기시 코리아 사직장에서 테스트하고 여기서 마무리할지는 한번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하는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압력을 60. AAP가 이게 조금 압력이 조금 높아도 되니까 지금 80으로 세팅을 하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HP 아답터에 이제 M4 탄창을 장착을 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이플은 조금 더 헤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오른손잡이면은 이 킷을 이쪽 주머니에 이렇게 꼽아든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딱 보관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연사로 한번 여기 있는 가스 CO2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한번 연사로 시원하게 한번 쏴보죠. 32g CO2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교체를 하고 계속 테스트 사격 한번 해봐야죠. 이거는 새 거니까 도대체 몇 발 정도 발사될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새 가스를 장착, 새 캡슐, 33g, 38g짜리 가스를 장착을 했고, 지금 압력은 80psi로 세팅을 했습니다. 단발. 단발로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탄창을 채웠습니다. 지금 이 탄창이 이 피맥이 이게 120발짜리 노멀 탄창이에요. 노멀 탄창. 거의 풀로 다 채웠는데. 한 탄창 썼고 두 번째 탄창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33g, 38g짜리 이 큰 이 CO2 캡슐로 지금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게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가스가 남은 것 같아요. 가스 남은 것 같고 대략 지금 제가 비비탄 발수로만 치면은 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테스트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새 캡슐을 꼽았고. 새 캡슐을 꼽은 상태에서 두 탄창을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 볼게요. 탄창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비비탄은 없고 지금 한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탄창은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에도 쓴 적이 있는데 120발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갔어요. 140발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 남은 게 한 20발이 안 돼요. 20발 정도 남았는데 앞에 120발 풀로 채운 거 다 썼고요. 두 번째 탄창에 100발 정도 썼다고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유효한 발수는 이 큰 CO2 캡슐 하나에 대략 한 200발 정도 권총 기준으로 200발 정도 사용을 하지 않나. 80psi 기준으로 200발. 잠깐만. 이씨. 아니요. 남은 잔량이네요. 근데 이거 조금 제가 이 큰 캡슐이 있으면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는 싶은데 지금 큰 캡슐이 없어서 작은 걸로 조금 더 쏴보겠습니다. 아무튼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압은 조금씩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120바를 풀로 일단 채웠습니다. 채우고 한번 조금 더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 사격 많이 해봤습니다. 캡슐 일단 사장님이 보내주신 그 38g짜리 캡슐 두 개를 다 썼고 16g짜리랑 이제 12g짜리도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용량 CO2 캡슐을 사용을 하면은 대략 유효하게 한 200발 정도, 200발 정도 연사 아닌 단발 기준으로 한 200발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 제품이 이게 라이플용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제 한 발씩 썼을 때 이 게이지가 떨어졌다가 다시 차는 시간이 단발을 좀 많이 쌓았을 때 차는 속도가 좀 느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스타라든지 또는 레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닌자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리차징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CO2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단점들 연사를 사용을 했을 때에 한번 연사하고 나면은 다음번 연사를 쓰기 위한 그 시간이 충전되는 시간이 차징되는 시간 게이지가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성 요 레귤레이터 이 밸브 CO2 이 스키트의 적정한 사용처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스식 스나이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발씩 쏘는 또는 DMR로 사용하는 가스 라이플 한 발씩 연사를 쓰지 않는 한 발씩 쓰는 라이플들 요런 가스식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컴팩트하고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이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퀵 그 가이드 방식이라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꼽으면 빠지지 않고요. 또 이쪽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니플 방식 만약에 내가 US 타입이랑 여러 개를 혼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호수도 생각보다 구하기 쉽거든요. 이 호수 여분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만약에 내가 짧은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짧은 선을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컴팩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 탱크를 HP 탱크를 등에 메고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CO2 캡슐을 이용해서 충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충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제품을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주신 컴팩토리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스식 스나이퍼를 지금 살까 말까 지금 뽐뿌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가스식 스나이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DMR이라도 하나 세팅해야지 뭐. 예, 제가 그 HPA 그 라이플 세팅은 GBB용으로는 뭐 TP9이라든지 M11A1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주로 연사를 주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제품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마루이 MWS라든지 VFC 긴 총을 가지고 DMR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